선수들은요, 각자도 굉장히 훌륭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함께 노래할 때 그 시너지가 더욱 어마어마해지는 팀입니다.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는 감성적인 노래부터 신나고 경쾌한 곡까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무대를 가득 채우는 매력적인 듀오입니다. 진짜 자매보다 더 자매 같은 두 자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모여있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낮에 비가 왔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오니까 비가 멈췄나봐요 여러분. 그쵸? 아니 관객분들 이렇게 호응이 이렇게 작으시면 안되지. 그쵸?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성주는 처음인가요 사랑씨? 아, 네, 처음입니다. 이렇게 왔는데
성주가 이렇게 우리 관객분들이 다 홍! 탁! 하니까 네! 하고 호응을 부르시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두자매 아시는 분들 있나요? 어, 아세요? 정말요? 어떻게 아세요?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머, 유명이 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너무 좋다. 어머, 나 기분이 좋네. 기분이 너무 좋다. 혹시나 그러진 않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 번 더 하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자매 언니를 맡고 있는 미스트롯 1에 나왔던 트로트 가수 김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트롯 3에서 탑10을 한 가수 윤사랑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무대 서니까 또 우리 사랑이랑 같이 서니까 너무 신나고 행복한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신나게 즐길 준비 되셨죠? 누구를 제일 기다리셨어요? 아, 두자매랑 해주셔야죠. 한 번 더, 한 번 더 다시. 누구를 제일 기다리셨어요? 근데 언니, 우리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 앞에 대문짝에 이찬원 선배님 서 있어서 우리가 뭐 말을 못하겠어. 네. 아이, 그래도 기분이나 그렇죠. 좋잖아. 네, 그렇죠? 우리 두자매도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네, 우리 성주 여름설이 콘서트에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병헌 군수님 이하의 우리 아까 인사하셨던 모든 분들 두자매 무대 위에 올라오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는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저희가 노래로 또 보답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쵸. 저희가 두자매로도 활동 중이긴 하지만 저희가 솔로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필의 시간을 가져야겠죠? 그럼 언니가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해 가세요. 아, 제가 가야 돼요? 네, 가세요. 아, 네. 여러분 이따 봐요. 네, 제 무대예요, 여러분. 어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뒤에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날씨도 좋고 무대도 좋고 너무 행복하네요. 제가 노래 선물 하나 드릴 텐데 제가 다음에 준비한 곡은 조금 차분한 음악이긴 해요. 삼산이수라는 곡으로 여기가 또 경북이잖아요. 경북의 김천, 여기 윗동네 김천의 배경으로 한 노래인데 여러분들 저랑 노래하기 전에 연습 한번 해주세요. 노래가 나오면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같이 해주시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산이수 불러드리겠습니다. 슬슬이 홀로 빈저 외로운 꽃이 초라한 내 모습과 사랑이 이리 아플까 운명이 가여운 걸까 화창한 영어진 필 무렵에 오신 나 약속했는데 기다려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 그는 날 돌아와 줄까 사랑이 이리 아플까 운명이 가여운 걸까 화창한 영화진 필 무렵에 오신다 약속했는
편지서 어때요? 너무너무 좋죠? 많이들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셔야 이 노래가 뜹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저랑 약속을 너무 잘 지켜주셔가지고 제가 노래 부르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렇게 응원봉 흔들어주시고 우리 역시 국민 여러분들과 팬분들이 이렇게 응원 열심히 해주시니까 가수로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제가 또 신나는 노래 또 불러드려야 되잖아요. 이번에도 또 부탁 한번 드려도 돼요 여러분? 제가 노래 시작 전에 여기가 또 어디예요 여러분? 성주는 뭐가 최고죠? 그러면 성주가 최고다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참회가 최고다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연습해볼까요? 성주가 최고다. 참회가 최고다. 이렇게 해야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목소리가 작으면 노래가 안 나와요. 해볼까요? 성주가 최고다. 참회가 최고다. 감사합니다. 노래 가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저기 뒤에 계신 분들도 박수 주실게요. 아쉬워가지고 내려가기 싫은데 어떡하죠? 언니, 언니 이제 그만하셨으면 됐어. 이제 내 차례예요. 저 가기 싫어요. 내 차례, 내 차례. 여러분 그러면 저는 사랑이한테 무대 주고 전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앵콜 외쳐주시면 저 또 올라올 수 있거든요. 잊지 마시고 앵콜 해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즐거우세요? 네.
너무나 좋습니다. 아니 혹시 아까는 두 자매로 알고 계셨다고 하는데 혹시 저 윤서령이라는 가수를 알고 계셨어요? 어머나 세상에 진짜요? 설마 지금 알았다고 하지 마시고 진짜로? 와 감사합니다. 자 언니가 이렇게 예쁘게 무대를 마쳤으니까 이제 저의 무대를 보여드려야겠죠. 저의 곡인 아라리오라는 미스트롯3에서 준결승으로 불렀던 곡입니다. 그 무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춤이 이렇게 아유 여러분 어떻게 저 아라리오 멋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희진 언니께서 이병헌 군수님을 외치셨는데 저도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우리 이병헌 군수님이 여기 계실진 모르겠지만 저희 두 자매 희진 언니 그리고 저 윤서령을 언제나 늘 불러주신다면 우박이 오든 비가 오든 전쟁이 나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잘하죠? 그리고 제가 실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미스트롯3에서 우리 이제 신상위원으로 이창훈 선배님과 장민호 선배님이 나오셨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노래를 딱 불렀을 때 장민호 선배님께서 윤서령 씨 오늘 호흡, 춤도
춤추면서 노래도 음정 하나도 안 흔들렸다고 칭찬도 너무 많이 해주셨고 우리 이찬원 선배님께서는 아니 왜 이렇게 잘해? 이렇게 칭찬도 해주셨고 정말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 이찬원 선배님과 장민우 선배님처럼 좋은 가수가 되려면 제가 여기서 또 윤서령이라는 사람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성주 여름 콘서트에 저 윤서령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SNS에다가 홍보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윤서령 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파이팅! 호! 이렇게 외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요즘 MZ세대들이 휴대폰으로 이렇게 찍더라고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한번만 해도 돼요? 왔다는 걸 이렇게 해야지. 자 아 카메라 나가버렸어. 잠깐만. 감사합니다. 자, 제가 찍을게요. 윤서령!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진짜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 자, 네? 아, 좋아한다고요? 사랑해요, 언니, 오빠들! 자, 여기서 끝내면 너무 아쉽잖아요. 제가 다음 노래인 사랑아로 우리 여러분들께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춤추셔도 되니까요. 함께 즐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즈 언니가 알아서 나오실 거예요. 자, 혜진 언니! 앵콜 안 하실까봐 저 집에 갈 뻔했잖아요. 앵콜 안 하시면 저 집에 갔어야 됐는데 앵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물 한 모금, 물 한 모금 하세요. 네, 어디부터 떠들게요. 야, 우리 애기 물 좀 먹이고요. 또 저 무대 다시 올라서 너무 기분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네. 언니 그거 아세요? 네. 물 마실, 가수가 물 마실 때 박수 치는 게 요즘 유행이래요. 그래요? 그럼 나도 물을 한잔 해볼 거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머, 연약해서 물이 안 따지나 봐요. 어, 진짜? 제가 따드려요? 아, 따졌어. 물도 질질 흘리고. 언니, 교양 있게 마셔야지 뭐 하는 거예요? 아, 창피하게 정말. 여기서 물 질질 흘리고. 네, 오늘 이렇게 무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앵콜 해주셨으니까 또 노래 한 개 더 하고 가야겠죠, 여러분? 마지막 곡인데 더 신나게 해주실 자신 있으신가요? 네, 그럼 저희 두 자매는 마지막 곡으로 무대를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이천원 가수님이랑 장민호 가수님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많이 박수 쳐주시고 많이 호응해주시고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어, 잠시만요. 아까 손톱 있는데 그 네. 선배님도 올라오시니까 잠깐 그것만 치우고 갈게요. 네. 우리 사장님 손톱 어디 갔어? 아, 떼창님들이 네. 가져가셨나 보다. 우리 네. 우리 가수님들 다치시면 안 되니까 네. 또 손톱 네. 다 치우고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박수 한번 쳐 주시면은 다음 노래 가겠습니다. 우리 사랑 할 말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두 자매 희진 언니, 저 윤서랑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기 우리 희진 딘자랑 우리 두 자매 응원해 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우리 팬분들. 여러분 박수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멋진 무대 보여준 우리 두 사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